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테레비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미드센추리 모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먼저 봤었는데요. 이 책은 미드센추리 모던의 대표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이에요. 자연스럽지만 실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모든 미니멀함과 심플함 그리고 모던함이 모두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미드센추리 모던이라 하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던 생활 양식, 미술 양식이에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모든 생산 물자라던가 자원이 굉장히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현실로 돼요.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도 그걸 최대치로 극대로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 정말 정말 클래식하고 굉장히 맥시멀리즘으로 해서 했던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와 그런 소품의 영역들이 최소한의 미니멀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되면서 나무가 모자르기 때문에 메탈을 매치하고 플라스틱으로 의자를 만드는 그런 형태들을 바로 미드센추리 모던이에요. 찰스앤 임스라던가 르꼬르비지에라던가 정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미드센추리 모던의 박사님이자 교수님이자 그건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기도 하고요. 정말 전문가이자 그 사조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빈티지 가구들을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러 제가 바로 대학로로 지금 가볼 거예요. 한국의 찰스 앤 레이 같은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드센추리 모던 가구를 알리기도 하셨고, 사실은 두 분의 열정을 제일 부럽기도 하죠. 비트 프로젝트의 우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멋진 공간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저 비투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 권용식입니다. 저는 비투 프로젝트의 변재희입니다. 비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비투 프로젝트의 B의 약자는 바운더리 약자예요. 두 가지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지만 그렇다고 예술 작품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 프로젝트 팀. 어떻게 하다가 두 분이 또 이렇게 이런 멋진 일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테리어를 전공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원 대표는 그냥 파인 아트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원 대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할수 있는 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뭐 저한테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빈티지 가구라는 거는 이제 워낙 익숙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에는 그렇게 익숙한 그렇죠. 가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여행도 하면서라고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이 빈티지 가구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 속마음은 이거를 핑계로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면 미드센추리 모던의 특징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딜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미드센추리 모던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저희끼리의 결론은 영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드센추리 모던을 주시하는 이유, 키포인트는 첫째는 소재고요. 둘째는 디테일이에요. 일단 나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대 이후에 나오는 가구들은 비성장이 빠른 나무들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없고, 그리고 디테일 부분에서는 뭐 제작 방식, 조립 방식 이런 게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게 그 당시에는 사람 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 건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는 그 프레임과 좌판을 사람이 일일이 망치고 손으로 쳐서 만들었다면
요즘은 기계로 리벳에서 톡톡 찍어서 아, 만드는 거죠. 미술센츄리 모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내면에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급스러움은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거든요. 브루노 마스는 디자인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얘를 디자인만 보면은 안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왜요? 근데 사실 디자인이 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이에요. 아, 뭐 그렇다고 기능성이 뭐 어떤 숨겨져 있나요? 숨겨진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그 페어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가진 의자가 얘였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래 이제 뭔가를 쓰고 하는데 어? 이거 뭔데 이렇게 뭔데 이렇게 편하지? 그리고 얘가 허리가 좀 돌아가면서 목이 딱 받쳐지고요. 이 높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바디 프렌드구나. 생산되는 가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가죽 부분이 한국에서 주로 하는 소파 가죽. 네. 뭐 얘도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 가죽이긴 한데 느낌이 다르죠. 아, 그러네요. 되게 맨질해요. 그래서 이런 가죽이 없나? 그리고 막 그 몇 년을 찾다가 보니까 동대문에서 30년 동안 가죽만 하셨다는 분이 자기 어때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소들은 80% 이상 피부병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작은 면적으로만 나오고 그 피부병이 없는 온전한 소의 가죽은 넓은 면적은 너무너무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수입 자체가 안 된대요. 대부분 이렇게 인위적으로 패턴을 찍는 거고 이 패턴을 찍으면서 늘리면 평이 한 1.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르 코르비제 소파 같은 것도 보면 60년대 소파는 이런 가죽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다 이런 가죽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뭐 1990년대 뭐 2000년대에 생산된 르 코르비제 소파하고 그 빈티지 소파는 가격 차이가 완전히 틀리죠. 우리 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사연이 있거나 네, 그런 거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리자는 에그체어는 뭐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르네 야콥슨의 에그체어를 왜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그 에그체어가 생산된 연도가 저희가 태어난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나이가 같은 의자인 거죠. 그 만나게 된 히스토리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에그체어를 우리한테 판 친구는 그 스웨덴의 프레드릭이라는 친구인데 100년 된 샵이에요. 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을 했고 이어서. 근데 에그체어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싼 거죠. 와,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구할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언젠가는 에그체어를 하나 사리라 마음을 먹고 3년을 돌아다니면서 에그체어에 눈길을 줬던 것 같아요. 와, 3년이나요? 그런데 아, 그 친구가 부른 가격이 과한 가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오리지널 가구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똑같은 에그체어, 똑같은 디자인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요즘 생산된 거랑 60년대에 생산된 거랑 에그체어는 두 개를 놓고 라인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풀장센 가서 물어봤거든요. 요즘은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꼬매질 않는데요. 해서 3년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프레드릭을 만나러 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나? 해체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리스트. 이 결국에 누군가의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자연과 맞아요. 같은 그렇죠, 그렇죠. 과정이 아닐까. 그때 이제 물건이 나오거든요. 옥션에 참가를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들게 된 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놓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로얄
편하게 찾자면 지금도 네.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게 이제 빈티지 가구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했던 가구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니시다가 또 2년이 되어서 그렇게 알게 돼서 여기 지금 직원으로까지 계신 분도 계시던데. 예, 예. 한국 사람이랑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이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 아들이 한국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딜러를 알게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고 만나겠냐. 그래서 그래 우리 좋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한국 가서 만나볼게 했던 친구가 이제 조엘이고 지금 저희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죠. 티지 여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 시간 여행이기도 하고 인생 여행이기도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이 빈티지 가구들이 계속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결국은 이 가구들이 우리들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이어주고 참 우리한테 이 빈티지 가구는 이걸 뭐라고 조력자 같은 느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 또 하나의 어떤 생물은 아니지만 조력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이 빈티지 가구를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우리가 그 사조와 시기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B2 프로젝트에 와서 저희가 미드 센츄리 모던이지만 그 순간으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묘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드 센츄리 모던이 갖고 있는 게 그냥 내가 가구를, 인테리어 소품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 철학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버리지 않는 삶, 좋은 것 같아요. 안녕! 감사합니다.